저희는 3주 파티곡이죠. 그렇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주셨는데 나도 뭐라고 주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거 큰 색깔이에요. 이거는 진상이고 이거는 버드린이란 거. 근데 버드린이란 거는 하나 더 있어요. 큰 거. 큰 거. 이거는 누나가 혼자 살잖아요. 외롭지 말라고. 아이고야. 힘드네요. 큰 거. 일단 내 손상 아, 네. 그러면 버들이 나왔으니까 인사 말이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풍녀 여신 풍녀 버들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TV에서만 보고 유튜브에서만 보고 직접 실물은 처음 보는데
야, 하면이 너무 엉망이네요. 정말 미인이네요.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아, 좀 서질이 힘들지. 내가 저기 앉아보니까, 여기가 새롭게 보이네요. 항상 여기 서 있다가, 저기 진짜 처음으로 앉아봤습니다. 관객으로. 근데 진짜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 있으면 허벌나게 힘들거든요. 아, 간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겼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수 박서진군 우리 팬 회원님들 서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 뭐 힘은 없지만 그래도 제 힘은 다 갈 때까지 우리 서진이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제가 공연하는데 들을 수 있으면 서진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서 한 번이라도 무대를 세우고 근데 꼼짝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려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 어디서든 노래 내 노래를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한 번쯤은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우여곡절도 많았죠. 서진이가 각설인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싫어하는 회원분도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진이가 그 마음고생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니한테 도움이 되지만 너의 인생은 책임을 진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진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사람을 제가 배도 아픕니다. 그래서 서진이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는 저기서 이제 빠져주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오리지널 진짜 우리 서진이 팬분들하고 진짜 자유롭게 그런 서진이야 저희가 있으면 좀 불편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하려니까 그래서 노래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낯이 익은 우리 회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미안해하거나 당황스러워나 하지 마세요. 저는 서진이 팬분들도 제 팬이라고 생각하고 제 팬도 서진이 팬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아무자도 없네. 그래서 나는 개척이네 얘들아. 서진이하고 저하고는 정말 이어폰들의 운명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안 웃어도 되는데. 돌려드려요? 그래도 왔으니까 인사 잘 올려드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분들께 힘을 떠나겠습니다. 자, 그지밥 한번 갈게요. 그지밥 나 그지밥 간다.
서준이랑 응. 나 안 갈래. 아, 근데 누나 좀 좋아. 누나 노래 되게 감사한데요. 이 쟤 나와버리니까 뭐라도 한번 주세요. 맞아. 항상 사람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계산은 정확하게 보잖아요. 사람은 항상 자립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앵커 안 해. 아, 태미야가 알았어, 알았어. 자, 아무튼 네, 우리 서진이, 자, 앞으로 하미도 사랑하시고요. 더 아니 괜찮아. 한국만 더 해주세요. 아니 또 MR을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와가지고. MR 있어요? 아니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정말 좋습니다. 서진아, 그래 노래 한국만 더. 저도 눈치 코치가 있어요. 남의 집구석에 와서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딱 내가 치고 빠질 때는 확실히 아는 놈이거든.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가봤습니다. 딱 하나. 그 다음에 앵플하면 다 죽여버리라니까. 인터넷은 어디가 최고? 어디 유튜브 보셨나봐요? 아, 맞지.
화이팅! 앞으로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고 가자면 서진이하고 저하고는 진짜 가족입니다. 가족. 저로 팬 카페는 틀리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희 팬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서진이가 노래를 하던 제가 노래를 하던 가족이라는 것만 잊지 말고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진이도 마음 다친 일 없고 저도 마음 다친 일 없고 그래야지 서진이와 제가 오래 유의미하면서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서진이에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행복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아무튼 우리 서진이 만세. 가수들이든 저희 거기 오면 항상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서진이 만세! 만세! 이걸로 해주라고 해서 아무튼간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진아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코올링 얘기 코올링하지 말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워서 됐어? 늦지만 야 이거는 우리 대상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이 서진이와 더불어서 우리 팬카페 회원님들 올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내가 한번 왔어. 엄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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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시고 내일 뵐게요. 조심히 가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노래 잘